네, 1세트 하이라이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미키가 시작부터 끝까지 네. 아주 저돌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카카오와 함께 초반에 난타전이 계속 펼쳐졌었죠. 그런데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마지막에 조금 더 이득폰 쪽은 SKT 쪽이었고요. 그래서 참 저희도 중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분명히 SKT 경기력이 더 좋았고 네. 더 완벽했던 건 맞지만 APK도 진짜 장난 아니었다. 정말 재밌었다라는 평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투가 그만큼 또 많기도 했어요. 네. 슈퍼플레이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와중에서. 네. 이런 장면도 반대쪽으로 빠지는 닛산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몇 번을 노렸는데 정말 많이 노렸는데 웬만하면 살았어요. 그렇죠. 역공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클리즈 선수의 리신의 선택의 이유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세트 경기 결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효 펀치가 얼마 안 들어갔다는 게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SKT가 그것을 잘 받아치고 잘 흘려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시간 26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SK텔레콤 T1이 1세트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네,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APK도 분명히 덴픽의 어떤 방향성을 잘 읽고 그대로 플레이를 했었고 네. 2세트 어떤 피드백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한 세트 치렀을 뿐이지만 SKT가 대규모 리빌딩을 보여주면서 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상대하는 팀의 멤버가 꽤 쟁쟁한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뭐 시청자 수도 그렇고 해외 반응도 그렇고 폭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이제 파파스미 씨도 그 쉬는 시간에 와서 해외 지금 또 난리 났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또 APK가 또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줄지 SKT는 뭘 들고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팬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의 긴장감이 그만큼 또 부담감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한 세트가 끝이 났고 그 긴장을 덜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히 냉정하게 네. 또 현 상황을 잘 타개해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는 없죠. 네, 그대로 양팀 모두 진행합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입장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준비됐다는 사인이 나면 바로 댐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저 화이팅 소리가 화이팅 소리 엄청나요. 네. 2세트 댐픽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 바뀌었습니다. SKT가 블루 진영, APK 프린스가 레드 진영입니다. 이렐리아 잘 낮추네요. 언제나 위협적인 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카시오페아 같은 건 잘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APK 프린스가 카미를 배나지 않으면 저 진짜 SKT는 카미 3픽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클리드가 그만큼 선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밀. 네, 이전 게임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미드 정글이 워낙 핫해서 좀 물 흐르듯 넘어갔던 부분이 바텀의 SKT의 또 안정감과 파워였거든요. 그렇죠. APK가 바텀에서 무난히 밀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브도 좀 과했던 장면도 있었고요. 바텀에서도 또 힘을 한번 줘보일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칼리까지 카시오페아, 뭐 갈리오 이런 픽들도 좀 떠오르는데 APK의 두 번째 배는 뭘지. SKT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챔피언 위주로 일단 커트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APK 아트록스까지 잘라줍니다. 예. 이러면 SKT가 세 번째 밴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는 현재 좋은 평가를 받는 픽을 하나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루시안 같은 거를 가져오고 싶다면 풀고 있으면 상대가 웬만하면 카시벤을 할 테니까. 예. 알리스타. 예. 카시벤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긴 해요.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카시오페아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 모습이 있었고. 카시벤 안 하나요? 한번 그냥 열자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 보자. 안 하나요?
예. 입니다. 탑 미드 원딜 다 가능해서. 네. 그렇죠. 네. 안 하면 혼날 것 같았어. 에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열게 되면 또 그만큼 의외의 선택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SKT는 루시안을 빠르게 가져옵니다. 루시안 선픽. 자, 그리고 APK가 루시안을 지워주고 가져올 두 개의 카드. 일단 가장 무난하게 정글 같은 거를 그냥 뽑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남아있는 픽이 많으니까 저는 바텀에서 가능하다면 딩거 원딜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빨리 뽑기가 어떨지 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깜짝 픽이라는 게. 그리고 저는 갈리오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1세트와는 또 빨리 나오기는 어려운 픽들이죠. 예, 신지드는 최근 또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만한 픽인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뽑나요? 자. 선픽은 좀 예. 예. 스래시 신자오와 스래시 루시안 스래시는 같이 주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SKT의 픽입니다. 역시 정글 무난하게 받아치고 싶다면 리신 혹은 카직스 그리고 말씀하신 갈리오 뭐 이런 네. 걸 더해버리면 괜찮은 시너지 나올 것 같아요. 리산드라 한 번 더 픽합니다. 리산드라는 여전히 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니까 봐야 돼요. 위치. 그렇죠. 예. 탑에서 공격적인 픽이 나왔을 때도 리산드라를 탑으로 올려보내면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날이 서 있었죠. 네. 이렇게 되면 미드 리산드라 확정이고요. 빠르게 리산드라와 우르곳을 가져오는 SKT의 선택. 주요 포지션 챔피언들이 다 나왔죠. 오히려 정글과 서포트 숨겼습니다. 자, 여기서 APK의 선택. 그냥 사이온으로 맞춰가나요 다시? 그러면 가장 무난한데 네. 네,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탑에서는 우르곡과 사이언의 재대결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일단 서포 저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PK 프린스 입장에서. 그리고 SKT는 아마 원딜 저격을 할 것 같아요. 퓨리의 뭐 딩거라든지 뭐 케이틀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SKT는 저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난하게 서포 저격을 갈지 아니면 정글러를 좀 더 위협적인 걸 예, 잘라줄지 였는데 카직스를 잘라줍니다. 지금 남아있는 좋은 정글러 중에 이제 카직스, 리신 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또 클리드 성향으로 봐도. 자, 그러면 SKT의 벤 카드는 어느 라인을 향하게 될지. 미드와 지금 원딜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 라이즈. 리산드라 대 라이즈 구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지. 이렇게 잘라주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차하면 막 라이즈 사이온 막 어떻게 미드 또 돌리고 서로 미드탑 재밌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 전 리그 오브 레전드 보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르고 사이온이 미드에서 만나는 그렇죠. 연습 경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예. 고정감도 많이 무너졌고 자 역시 예상대로 카직스와 리신 정글 쪽을 견제하는 APK의 움직임 그리고 이즈리얼까지 SKT는 잘라줍니다. 상대가 받아먹는 플레이라면 좀 껄끄러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래시는 따로 로밍 다니고 뭐 이런 플레이도 종종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 상향도 받았던 케이틀린 같은 픽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딩거 나오나요? 그거보단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전략적인 변수가 필요하다. 네. 다이버 딩거 출격 좋다고 봐요. 퓨리 그리고 이건 SKT도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1세트에서는 밴을 했었는데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1세트는 일단 열어줬고 APK가 하이머 딩거를 뽑아들었습니다. 루시안 모르가나? 오. 녹턴. 클리드의 녹턴.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AD 정글러가 좀 많이 밴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또 가져가기도 했고 턴을 가져왔고 라칸으로 또 이니시에이팅 더 보강하는 느낌 혹은 파이크 마타의 파이크
화끈하게 가네요. 녹턴과 파이크로 정글과 서폿을 구성했습니다. 치크릿이 뛰어놔도 네. 미키가 하기 싫을 거예요. 리산드라 상대로 제드는 좋은 상성은 아니죠. 네, 이거는 미키가 아마 다른 픽이 나올 것 같아. 다른 걸로 설마 어? 오? 오! 설마했어. 영초가 되는 순간 옆에서 리얼리 나왔어요. 네, 해외 진리 리얼리? 그러니까 이거는 나왔으면 미키가 시크릿한테 화냈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네, 르블랑이 등장을 네. 하면서 미드에선 리산드라와 르블랑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미드 정글 싸움이 역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조합을 짠 느낌이죠. APK 프린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신차오 르블랑도 진짜 2대1 싸움 손꼽히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SKT는 또 이전 경기처럼 상대가 미드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 분명한데 그걸 잘 받아내면서 다른 쪽에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본다든지 원하는 대로 그림을 만드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PK 프린스가 이전 경기보다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한술 더 뜬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네. 더 우리는 그렇죠. 원거리 딜러 포지션에 갔던 AP 캐넨보다도 딩거는 더 전략적인 느낌이 강해서 그렇죠. 예, 이 픽의 의미가 잘 살아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은 뭐 우르고 사이어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 흥미를 확 끌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또 1세트와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픽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APK 입장에서는 이거 좀 건드려 보니까 허점이 아예 없는 팀이나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만 뚫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뚫으면 쭉쭉 뚫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 선수 신짜오라든지 미키 르블라 퓨리 선수의 이런 전략적인 하이워딩고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자, 2세트 경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APK 프린스의 코치님과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K 프린스와 SK텔레콤 T1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트 벤픽까지 모두 마친 상황인데요. APK 프린스의 사석찬 코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챌린저스 승강전을 막 치른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선수들의 라인업 역시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팀 이름 자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엑토즈 팀하고 강릉전에서 이기고 APK 프린스 팀이고요. 애들이 되게 잘해줘가지고 강릉전에 되게 쉽게 뚫은 것 같습니다. 네, 또 APK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얼수 선수, 미키 선수 정말 LCK에서 존재감 있었던 선수들을 다시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선수들의 개개인의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경력도 있고 또 코치님 입장에서는 지도하시기에 또 좀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애들이 되게 성격이 좋다 보니까 되게 뭐 게임 끝나고 나서 서로 토론도 괜찮게 되게 피드백도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1세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APK 프린스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소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코치님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뭐 저희가 실수만 좀 줄인다면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트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좀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하셨나요? 그렇죠. 되게 실수 줄이면서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코치님의 피드백을 듣고 선수들이 또 이 세트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 경기를 앞두고 있는 APK 프린스의 사석찬 코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했다라는 사석찬 코치님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챌린저스 승강전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모니터가 그래서 좀 네. 섬세한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네. 그런 픽을 가져가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네. 어떤 모습이 양 팀 선수들에게 보이게 될지 네, 네. 네 일단 모니터가 기울어져 있는 네. 모습이 정말 매우 불편하네요. 그렇습니다. 클 때면서 좀 네. 모니터가 쓰러졌어요. 클 때면서 가는 곳마다 지금 네.
하늘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아, 대지가 흔들리고. 오늘 이 매치 때문에. 아, 그런가요? 시청자분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니터가 떨어질 중요한 경기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예, 과연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 이 세트 승리를 장식할 수가 있을지 경기 들어갑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G조의 경기입니다. SKT와 APK 프린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SKT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어제도 사실 모니터가 한번 쓰러졌는데 그렇죠. 아까 예, 첫 번째 매치할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초반에 예. 약간의 견제. 그래서 과연 이 소환사협곡에서 누가 또 사고를 칠지. 사고 칠 수 있는 챔프들은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렇죠. 좋은 의미의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피언들. 그랩뉴 챔피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번 흥하기 시작하면 못 말리는 챔피언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1세트에서 견제를 당했던 이 퓨리 선수 하이머딩거의 카드. 이 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딩거가 화제가 됐던 건 아무래도 로이드 컵 때 예. 스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 라인 이렇게 되면은 뒤로 예. 계속 평타 평타 다시 지나가야죠. 평타 그래서 평타 이게 빠지면 또 예. 기분 나빠요. 1렙 때 많이 르블랑 기분 나빠요. 체력 발입니다. 바로 진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미키 선수. 신짜가 동선 봤죠? 네,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와드를 꼽고 가위게 사냥 중. 근처에 녹턴이 있어요.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서 딩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자연스럽게 네. 네, 또 지나갑니다. 압박하면서 네. 지시하고 있다. 내가 언제나 미드 근처에 있다. 명심해라.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나는 네. 카카오. 네. 내 창을 봐라. 엄청난 활동량. 내 이름은 카카오. SK 네. 우승자 출신이지. 그렇죠. 네. 미드를 가로질러서 지나갑니다. 미드가 다소 처음부터 말리고 시작해서 좀 기분이 진짜 나쁜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이건. 네. 물약도 다 시켜서 먹어주고 있는 모습. 탑에서는 뭐 이 선수와 같은 매치입니다. 우르곳과 사이언. 바텀이 재밌죠? 모두가 그랩류의 또 서포터를 뽑아들었고 하이머딩거. 그렇죠. 다들 뭐 갱홍도 좋고 그리고 또 삐끗하는 순간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챔피언들이 많아서 진짜 모든 라인을 다 계속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딩거의 강점을 꼽으라면 역시나 그 순간 엄청난 폭딜의 변수 혹은 뭐 라인전에서의 어떤 푸시력이라든가 혹은 뭐 버티는 능력 혹은 뭐 지역 장악력 뭐 여러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그냥 이 딩거란 챔프 자체가 나왔을 때 항상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잘 안 나오는 챔프잖아요. 네. 그냥 직설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네 그래서 더 데미지의 변수 뭐 다른 변수에 와닿는 측면이 있거든요. 선수들도 견적을 내기 힘들어하죠. 네. 네. 간 선수 뒤쪽으로 잘 빠졌습니다. 와드를 통해서 카카오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딩거가 뭐 생존기가 뛰어난 챔피언은 결코 아니지만 또 하드 CC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뭐 폭딜의 변수 이런 게 또 은근히 크게 작용해서 딩거 잘 다루는 선수 뭐 야난 같은 선수는 아예 뭐 고정배를 계속 당하는데 그리고 풀어주는 팀은 정말 혼쭐이 나는데 재밌는 지난 경기 결과들도 있었죠. 미드 쪽에서 체력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보고 있어요 같이. 네. 근처에 녹턴도 위치 있고요. 저게 쥐어 짜는 거거든요. 오, 예. 미드를 카카오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미드를 가줄 거라고 예, 생각하겠지 해서 반대로 탑이나 바텀을 찌르는 건데 사이언. 저 이쪽으로 전멸 탔어요. 전멸 자, 탔어요. 그리고 사이언. 바텀 쪽 진짜로 네. 봤습니다. 보고 잘 빠졌어요. 이거 좀 꼬이고 있죠, APK 프린스. 미드 CS. 일단 리산드라 대 그 르블랑 그
라인전 상승 구도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처음에 1렙 단계 완전 말리는 바람에 미키 선수가 지금 좀 크게 꼬인 느낌이 있어요. 자, 카카오가 미드 쪽 들러서 바로 견제. 예. 자, 효과적으로 잘 흘려냈고요. 원래 이거를 진작했어야 돼요. 그래야 르블랑 집갈 타이밍 잡고 좀 라인 손에 덜 보고. 근데 그거를 대놓고 안 하고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찔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뻔하니까. 네. 근데 그것도 다 안 먹혔고. 그리고 기술이 2대2 싸움 탑에서 그치. 빵. 깔끔하게 장막 이렇게 딱 쓰면서 네. 멋지게 받아냈고요. 아까 녹턴이 중간에 대기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사이언 점멸도 뽑아놨거든요. 뭔가 더 능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엔 무리가 있고 신짜오는 위쪽으로 올라갔었으니 쓰레쉬가 와줘서 이건 라인 케어를 좀 해주는 느낌인 건데 하이크도 왔어요. 좋은 흐름이 아닌 것 같죠. 아... 좀 답답한데요 이거 미키? 뭔가 깔끔하게 라인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집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산드라 6렙이에요. 르블라 5렙. 망했다가 맞아요. 네. 원래 이건 미드 라인전은 일단 망했습니다. CS 20개 차이. 20개나 차이나고 1대1로 또 내버려 뒀으니까 루시안이 한번. 네, 테드가 한번 공격적으로 들교환을 시도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득을 좀 봤고요. 결국 다른 쪽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긴데 근데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선도 이렇게 미드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면 걸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고 양팀의 정글러들은 5렙. 네, 분명히 아이템 차이, 미드 아이템 차이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흔히 나오는 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스노우볼의 뭔가 교과서 같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라인전의 중요성. 그렇죠. 저랩 단계 때 한번 손해를 크게 보면은 그게 쭉 이어질 때도 많아서. 그렇죠. 저희가 1렙 싸움을, 그러니까 1렙 싸움이라고 하면 왠지 인베이드 느낌이 나니까 1레벨 단계 라인전 구도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라인은 주로 탑과 바텀 쪽인데 미드 쪽에서 사실 저렇게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여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문제가 녹턴 같은 정글러 아주 많이 나오는 1티어 정글러는 아니지만 강점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6렙, 별 사고 없었고 6렙의 타이밍도 빨라요. 카정도 좀 했거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이거 찍었어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어도 2대2 구도 자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녹턴이 언제라도 날아올 수 있다라는 더군다나 불안감. 더군다나 리산드라도 순간이동이고 루시안도 순간이동 아직 불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그냥 했어. 바로 잡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전면 네. 돌아오기 직전 전면 아까 뽑은 거 알잖아요. 빨려갈 수밖에 형. 없죠. 심지어 빅웨이브에다가 사이오는 순간이동도 없어요. 이거 그렇죠. 어떡하죠? 전멸이 들어 여기서라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여기서라도 만약 이거는 이러면 네. 이러면 다시 한번 끌어보고 있는 데 방어력이 없어요. 이거는 뭐 안 되죠. 예.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미드 쪽에서 카카오 해냈어요. 탑은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무조건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거를 해냈네요. 미드 킬 맞습니다. 사슬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발동이 되면서 그렇죠. 발을 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음갈 키길로 이동하려고 했었던 페이커의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입은 손해가 훨씬 커서 그렇죠. 탑에 뭐 빅웨이브에 포탑 방패 몇 개 깨지겠는데 네. 저라면 요즘은 저 빅웨이브 타이밍 때가 그래서 더 무서워요. 네. 한번 죽으면 답도 없이 돈 차이가 벌어져서 깨지기 직전입니다. 포탑 방패 골드도 다 획득했고요. 예, 미드에서 킬을 냈다고 해도 리산드라 미드 포탑 쪽을 깬 것도 아니고 자, 그 사이에 APK가 일단 바텀 쪽에서 드래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돼지 드래곤 만약에 한번더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질 네. 것 같은데요. 더를 확실히 이거는 의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상대가 드래곤 쪽 메시지도 같이 뜨고 강가 쪽에 장악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입장에서.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죠. 예. 페이커가 이거는 방심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낚아챈 거고요. 이제는 순간 이동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라인 손해로 이어지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 커버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드래곤 그 사인이 뜬 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 좀 터프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큰 손해를 봤죠. 시크릿 선수의 합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탑에서 손해본 것을 미드 쪽에서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APK의 움직임. 여전히 뭐 포탑 방패 골드의 여파도 꽤 크고 골드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APK 프린스가 사실 미드라인 전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팀적인 케어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풀고 있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네. 두 번. 그리고 이전 게임에선 바텀이
좀 다소 무기력하게 패배한 느낌도 있었다면 이번에 그냥 바텀 저렇게 반반 유지만 해줘도 그런 게 또 딩거의 강점이거든요. 서포터가 편하게 로밍을 다녀도 예를 들어. 그렇죠. 방금 전과 같이 이거 좀 합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트리플. 이거 도착. 네. 얼쑤. 승리 많은 선수. 네. 얼쑤. 어? 두 개 더 세게 하는데요, 테디. 어, 그래도 딩거. 우와! 우와! 그래도 과연 과연 예. 자, 속하고 그런데 한 번 더 전멸이 있는데요. 공포 합류. 공포 연결됐고 와 잡아내고 빠지는 클리드. 믿는 구석 있었어요. 바텀 듀오도 와. 자 그래도 리드. 어 만약에 진짜 따라가서 한 번 더. 예. 근데 CC 지속 시간이 약간 네. 포탑 근처기 때문에 리산드라는 이번에 궁 전멸도 다 있고요. 이거 이번에 빵 탈진. 리산드라 얼어붙어라! 붕! 처형! 빵! 잡아냈습니다. 칸 선수가 이번 미드 쪽에 합류해서 신짜오로 잡아내는 좋은 플레이. 그리고 마타가 근처에 있어요. 결국 얼수가 한번 궁극기 타이밍으로 미드 쪽 내려왔었던 게 무효로 돌아가고 바텀에서는 APK가 손해본과 동시에 미드 쪽에서 동시에 손해봐서 이건 좀 대량 실점했죠? 네. 일단 파이크가 멋지게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건 무조건 또 이득이죠. 녹턴이 또 그렇죠. 전멸까지 뽑고 이득을 보게 골드 막 올라가더라고. 팍팍팍. 그렇죠. 네. 진거 순간 폭딜의 변수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다 이어지기 네. 때문에 전멸을 써봤지만 거리를 못 벌려서 공포 발동. 네. 녹턴의 딜에 쓰러지고 또 미드 쪽에서도 손해를 보고 다시 상황이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녹턴의 또 강점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러면 또 APK 입장에선 결국 리산드라가 전멸이 그래도 빠졌으니까 또 미드 노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게 제일 노릴만한 곳이 미드 쪽인 건 맞거든요. 자 그래서 카카오 선수도 계속해서 미드 중심으로 뭔가 풀어보려는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이 분명히 꽤 불리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눈에 띄는 좀 예. 슈퍼플레이나 변수가 나와야 확 따라잡는 거지. 3700 골드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차이가 꽤 납니다 네. 지금.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두들겨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을 막 두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포탑 열려라. 방패 차이도 너무 심했고요. 네. 탑도 물론이고 미드와 바텀도 한 번씩 이제 깨졌기 때문에 반면에 SKT는 포탑 방패가 건재합니다. 공세를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APK 프린스 그러기 위해서 얼수가 네. 또 한 번. 네, 얼수가 이거 라인 복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약간 예상을 해서 보니까, 가주는 것 같아요. 예. 이쪽 맞지? 살짝 물었고 예, 사이언도 와요. 자. 사이언도 와요. 사이언도 오고 자 어떻게 되나요? 잡았습니다. 얼쑤! 그래서 테디까지 뒤쪽에 마타! 예. 마타! 마타! 이거는 얼쑤가 타이밍을 예상을 봤죠. 더블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상한거죠 완전. 이거를 입에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텀에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진짜 입에 벌리고 있던 거예요. 와 게임을 예. 읽는 눈 진짜 대단합니다. 얼쑤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득을 가져옵니다. APK가 순간이동도 얼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또 변수도 만들 수 있고요. 아 예. 자 그리고 시크릿 선수 위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잘 읽었네요. 이게 지금 딩거와 쓰레쉬가 둘 다 전멸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올 것 같잖아요. 네, 무조건 올 것 같잖아요. 녹턴 오면 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와 있었어, 미리. 그리고 분명히 딩거의 변수는 계속해서 저는 작동되고 있다고 봐요. 쓰레지가 잡히는 과정 그리고 상대가 무는 과정에서도 딩거의 폭딜이 워낙 살벌하게 들어가니까. 자 위쪽에서 싸움. 딜이 딜이. 네, 카카오도 용맹해요. 네, 카카오 용맹해요 지금 좀. 서로 서포터 교환. 미드 쪽은 뒤로 빠지고 있고요. 위에도 계속. 예. 이제 교환이 됐고요. 아니 진짜 APK 선수들이. 좀 더 손해를 보든 게임이 불리하든 뭐든 간에 기세에서 안 밀린다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더 세게 맞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사실이긴 해요. 아파요. 네. 같이 때려도. 그래도 뭐 아까보다 골드 차이가 좀 줄긴 줄었네요. 네. 네. 그래도 지금 미드 탐보다 네. 깨지기 직전이고 다 힘든데 네. 어쨌든 안 밀려요. 사연 성구가 빙하가면서 네. 하지만 또 신짜오가 아 이렇게 실자오도 파이크를 집요하게 노리주면서 셀스가 잡히는 과정에서 서로 교환 구도가 됐고요. 예. 그 사이 미드 일단 지켰습니다. 아 이거 미드 날아가면은 낭패거든요. 미드는 예. 좀 봐야 될 거. 사이언 순간 이동 있어요. 사이언 순간 이동. 이거 페이커를 먼저 잡고 다음 이제 이 다음 올라 빠졌어요. 사이언 선두 이쪽으로 대박이었거든요. 네 사이언 선두 대박 그리고 우르고 중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와 계속 괜찮아. 슈퍼 플레이.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모든 네. 전투 결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미드를 압박당해서 허용하면 게임이 많이 꼬이는 게 APK 프린스의 입장이었는데 읽었습니다. 엄청 너무 신기적이어서 이거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게 경계가 되나요? 뒤로 빠지면서 자 스레시만 일단 잡혔습니다. 워낙 이게 파괴적이라서 그 사이에 클리드 저 화염 드래곤 씨도 괜찮고요. 오 집으로 갔어요. 화염 드래곤 먹으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저는 원래 APK가 미드 이득을 보고요 적당히 라인 관리하면서 화염 드래곤 그냥 가져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턴을 탑에 공세로 썼어요. 탑 다이브 쪽으로. 근데 실패하고 화염 드래곤 나가서 결국에 약간 이 이득이 좀 바래진 느낌은 있네요. 어쨌든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싸움 설계하면서 이게 얼음갈퀴기를 앞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옆에 파이크가 있든 뭐라든 그냥 붙으면 상대 지금 그게 없다. 그리고 르블랑 스킬이 없다. 빠지고 그곳이 네. 중각을 보고 있어. 그렇죠. 네. 르블랑 전멸 때문에 예 그게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전멸까지 써서 옆구리로 써봤는데 네. 막아줬고요 상대가. 제압골도 먹고 그리고 얼굴 말했죠. 어디든 간에 계속 싸움이 많이 붙어서 아니 골드 차는 다시 또 더 벌어졌어요. 거의 4천인데 화염 드래곤 같이 고려하며 뭐 또 싸워. 계속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고 막 멍들고 막 이런 상태이긴한데 상대를 때리고 있습니다. APK 프린스도 그 힘들었던 르블랑이 어쨌든 KDN 202에요 CS가 여전히 많이 낮지만 그만큼 전투에서 뭔가 그래도 이득을 챙겨가고 있다. 맞습니다. KDN 실제로 8대 7을 앞서고 있죠. 네. 미드도 지켰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 왼쪽인 요새 손을 본 게 좀 있었고요. 테디 진짜 1, 2경기 모두 굉장히 차분하게 안정적이에요. 네. 이런 상황 뭔가 이런 난타전은 좀 익숙한데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본인은 느낌으로. 일단 든든한 뭐 대장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상처를 안 입었어요. 네. 유일하게 지금 유일하게 노됐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탑에서도 상대 스레쉬의 어떤 견제를 잘 받아냈고요. 자 17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킬은 총 15킬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냉정인 상황을 다시 봐도 앞서는 게 SKT가 맞고 녹턴이 계속해서 상대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받아치는 생각만 해도 이게 APK가 굉장히 답답한 게임이 맞거든요. 맞아요. 그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끊임없이 어디서 변수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 중심에 보통 얼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만 잘 체크해줘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APK. 그렇기 때문에 APK는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미키. 다른 것보다 네, 결국 이제 르블랑 손에서 뭔가 한번 멋진 장면이 나와줘야 시원하게 뚫릴 것 같거든요. 풀릴 것 같거든요. 르블랑이면 지나가는 파이크를 뭐 순간적으로 잡아낸다든지. 자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전령. 이게 사이언이 지금 순간이동이 없어서 그냥 걸어서 올라오고 있고 한번 해보나요? 네. 뭉쳐서 한타하는 구도는 분명히 부담스럽긴 할 텐데요. 자, 그렇고요. 자 사용소가 빗나갔고 전령 돌아가는데 에이스 등장! 얼쑤 등장! 네. 전령을 우리 등장! 일단 먹었어요. 일단 먹자! 네. 먹었어요? 그리고 만약 살아가며 그냥 또 가져갑니다. 그냥 빠져나가며 근데 위쪽에서 칼이 붙들었어요. 녹턴! 그러면 위쪽으로 공포! 잡혔어요. 그리고 얼쑤까지 공격이 과연 김거가 지금 광역으로 데미지를 좀 넣어주고 있는데 뛰는 거 아주 잘했어요. 전령을 가져간 대가는 컸습니다. 하나 더! 또 끌었어요? 연속해서 네. 파이크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라면은 킬이 더 나온다면! 미드도 깨고 스래시까지 쓰러지고 말았던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빙거까지! 에이스! 전령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모두 잡아내면서 SKT의 그 이상의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싸움이 길었잖아요. 그 말은 SKT가 바로 반격을 뭐 뻥 해서 터뜨렸다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끊어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스킬샷이 아주 정교했습니다. 전령 맞습니다. 싸움에서는 결국 이제 신짜오가 스틸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지만 여기서 핵심이었던 건 미키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르고탄테 붙들린 순간 녹턴이 궁수면 이거 무조건 킬각이다. 그럼 하나 잡아냈어요. 수적 우위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이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뭐 스킬 써보고 막 좀 퍼부어 봤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마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마타가 끌어내고
본인이 한번 더 잡히긴 예. 했습니다만 포탑 상황도 좋지 않아서 밀고 들어가게 해주는 상황. 네, 포탑부터 파괴하면서 네. 침착하게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서 딩거까지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돈 차이는 많이 벌어졌고 분명히 힘든 게임인데 그 먹어둔 전령을 가지고 과연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목숨과 맞바꾼 전령이었습니다. 르블랑이 활약해줘도 좀 뭔가 100% 시원하게 뚫린다라고 보기 좀 네.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그 노데스에서 데스가 첫 데스가 나온 그 장면도 정말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챔피언 배치 상황도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네. 상대가 위아래 라인 관리 다 하고 있고 CS 다 타고 있는데 그냥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네. 야!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어? 없어요. 들어야 돼요. 네, 사슬, 그거밖에 없어요. 사슬. 그냥. 자, 베이커 보여주고 있고요. 있고 안 들어가네. 아, 커버 플레이. 뒤로 빠져요. 불 탔어요. 리산드라 처치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아까 비슷한 그림. 한 번 더. 루시안이 와서 딜하면 딩거가 지금 반격을 잘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얼수가 딜하면 내가 맞았다. 얼수 내가 맞았다. 루시안이 와서 딜하면 사이언 전사. 네. 진짜 피투성이가 됐지만 기세는 좋아요. APK 프린스. 손해인데 네. 뭔가 안 끝났다 계속 네. 전투에서만큼은 우리도 공격적인 플레이. 어 루시안! 아, 여기서 테디! 테디가 루시안이 르블랑을 쓰러뜨렸고요. 그리고 한 발 더 가나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레드예요 레드? 왼쪽에서 파카오고 아래쪽에서 와! 루시안이 테디! 한 발! 와! 잡아냈고요 하나 더! 우! 끌어냈습니다. 네, 마타는 죽었고요. 네, 별 상관 없는 것 같죠. 얼수가 순간 이동은 있어요. 맞으면서 이거 맞으면서 갑니다. 와, 와, 반응했어. 예상이 됩니다. 네. 사용 선거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네. 상대를 끊어내는 루시안. 루시안이 지금 508입니다. 508. 결국 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또 와요. 와요. 네, 그래서 얼쑤 한번 뛰어주고 도망가자. 자 무빙 또 싸움 걸어야 된다. 자, 자, 걸어야 된다. 꼭 기회야. 기회로 보내면 안 된다. 기회 확실합니까? 자 묶고 돌테니까 와라. 기회 확실합니다. 끌려갔고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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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근데 너무 아, 너무 깜깜해요, 위험해요. 이제는 주먹에 힘이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기에서 정말 계속 때리지만 상대가 아~ 이리 눈치를 채고 예.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기 상태에서 주먹을 계속 휘두르는 느낌. 내 주먹이 더 예. 아파요 이제는. 이미 정신은 잃었어요 APK 프린스. 그런데 주먹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테디 진짜 대단하네요. 테디 이 난타전에서 아직도 데스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활약. 여기서 묶어놓고 그냥 데려가겠다는 건데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이 상황이 많이 불리하니까 전투의 변수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다. 그래도 또! 네. 또 한번 물어봤던 장면이죠. 얼스 선수는 바텀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루시안, 있고요. 루시안, 오히려 심자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루시안이 너무 세요. 루시안. 아, 와, 또 끌려가요. 도망가려고 하면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잡아챕니다. 오르고 또 어느새 5킬째.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적 정글까지 시야를 장악하고 있는 SKT. 네, 바론 코앞까지 온 거죠. 망골드가 넘게 차이 나니까요. 그러면 지금 얼수 또 순간이동 다 있거든요. 이거 공짜로 줄 리가 없죠. 신짜오는 죽어있지만 이게 덤비지 않을까요? 예, 안으로 와. 이제 남은 거는 나는 살 생각이 없어. 나는 살 생각이 없어. 절대 안 됩니다. 나 나갔다. 뭔가 자연스럽게 녹턴을 먹어버렸어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 기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바론을 깔끔하게 챙겨가는 SKT. 안쪽으로 타고 뒤쪽. 네. 해놓고. 네. 진짜 대단. 네. 대단합니다. 얼수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하지만 바론을 상대가 가져갔기 때문에 APK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됐고요. 또 사이온 나름 지금. 근접 딜러로서 또 저렇게 레드 먹고 열심히 해줘야죠. 그렇죠. 내가 먹는다. 하루 종일 걸려요. 아 저는 지금 리플레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제 먹었어요. 네. 먹고 다시 이제
어? 터치 또 이거? 자 그런데 근처에 누가 있어요? 지금 책을 펼친 페이커인데 과연 책을 찢을 수 있을지? 당기고 뒤로 빠지고 그래도 클리드 네. 잡아냈는다. 클리드 수호천사. 자 그럼 루시안이 장군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파요. 아, 예. 그래도 하나 잡는다.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여한은 없다. 지금 테디가, 일단 빠져. 테디가 빠져. 테디가 계속 그렇지. 때리거든. 할 거는 다 했어요. 테디가 진짜 와. 자 그리고 하나 더 더블 킬. 더블 킬. 이게 또 파이크예요. 더 가자 더 가자. 여기 쿠타판 남았는데 끝나갔고요. 쫓아내고 미드는 또 미드대로 밀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장면 아까 본 것 같아요. 시크릿 네. 역주행하던 장면. 역주행 시간 끌어야 된다. 내가 시간 끌어야 된다. 내가 먹을 거야. 네. 테디가 스래시를 잡아냈고 그 사이에 미드 억제기를 밀어내는 SKT. 전장의 화신이면 7킬이든가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SKT 704.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SKT가 상대 그런 난타전 과정 속에서도 항상 침착한 플레이, 침착한 네. 대처.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보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원래 요즘 이제 메타가 상대가 맹공격을 퍼부으면 진짜 까딱 잘못하면 대처가 조금만 미흡하면 삐끗하면 큰 피해 있고 막 끌려다니다가 정신 못 차리고 예. 휘둘리고 예. 예. 이어지는 공격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SKT는 일단 픽 자체도 약간 받아내는 듯한 그런 픽들도 몇 가지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 잡힌 모습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APK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선수들의 네임밸류도 있고 경기력도 네. 화끈하고 방향성도 명확하고 이 선수들을 보면 지금 챌린저스 코리아 최하위권 팀 APK가 이제 얼마나 발전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렇죠. 실제로 또 이제 에토드전을 압승을 거두면서 역시 좀 클래스 있는 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사실 네. 챌린저스 코리아도 네.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LCK 팀, LCK에서 뛰고 있다 그래도 전 위화감은 그렇게 없을 것 같거든요. 1부리그에서 뛰었던 예.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APK 프린스 그 전, 이제 이 선수들이 영입되기 전에는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그렇게 존재감 있는 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마 챌린저스 코리아 또 다른 팀들은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멤버가 이렇게 뭉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건 그거고 네. SKT 입장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그렇죠. 경기는 엄청 유리합니다. 지금 골드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거의 2만 차이다려고. 네. APK 입장에서 뭐가 그게 그거냐. 계속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끝낼지 아, 아 이수가 끌려 얼수가 끌려갔습니다. 얼수 자, 얼수도 이제 힘이 아 힘이 아, 다 했어요. 빨간 잠깐 춤춰보자 얼수 녹턴 들어가서 때린다. 때릴 사람이 별로 없네. 앞쪽으로 들어가서 얼어붙어라 얼어붙고 벨트 그리고 루시안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끈질기 추격 테디가 이쪽에서 계속 딜을 넣으면서 끝났습니다. 넥서스 파괴되면서 와! 우리 경기 끝납니다. GG! SKT가 APK 프린스를 2대 0으로 꺾고 1라운드 8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보통 이제 소문난 네.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SKT는 정말 네. 소문이 많이 났던 팀이었고 그렇죠. 그 경기력 이제 어차피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보다 또 더 잘하는 부분, 더 멋있던 부분, 뭐 발전된 네. 부분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테디가 제일 잘해줬다고 일단 코칭 스텝을 평가하고 있는 것 코치가 같이 네. 가서 같이 가서 테디의 어깨를 두드리는 잘해줬다. 네. 고맙다. 그리고 APK 프린스 비록 네.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뭐 캐릭터 있는 선수들이 네. 있는 만큼 분명히 챌린저스 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PK 프린스 충분히 예, 정말 본인들의 스타일을 어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만 가다듬으면 더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리빌딩 시기, 그러니까 영입 전쟁 그 시기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팀이 SK텔레콤 T1인데 테스파커 첫 경기 어쨌든 상대도 이제 베테랑 멤버도 많고 1부 리그 선수들도 있었는데 이런 그 2대 0 완승을 거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상대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거기서 까딱 잘못해서 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네. 사실 휘둘릴 수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뭐 든든히 버텨준 계속해서 또 그 와중에 막 받아치면서 네. 슈퍼플레이드도 많이 나왔고 그냥 만족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또 SKT도 많은 선수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의 교체나 뭐 어떤 식의 더 발전을 기대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습니다. 분명히 SK텔레콤 T1 이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만큼 부담감도 심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좀 깔끔한 경기력으로 8강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 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뭐 한 매치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완승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2세트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딩거 원딜이 나와서 와. 어느 정도 활약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네. 마타의 파이크가 또 굉장했죠. 그리고 클리드의 노턴도 시기적절하게 항상. 1세트 리신과 함께 또 이번에 노턴으로 시장위원에서 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얼수의 게임을 보는 듯요. 아, 네. 진짜 대단했죠. 특정인 네. 콜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경험이라는 걸 또 무시할 그렇죠. 수 없다. 얼수가 되게 유쾌하고 밝기만 한 선수 이미지가 좀 있는데 허술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게임을 잘 보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한 선수예요. 사실 프로게이머는 일단 게임을 네. 잘해야 돼요. 가장 그렇죠. 기본으로. 사실 그 전투 때 하이라이트 배우 SKT가 승리를 따냈고 특히나 이 테디의 루시안 대단했죠. 공격적이면서도 잘 죽지도 않는 안정감도 같이 갖췄죠. 노데스로 네. 오늘 1, 2세트를 모두 마무리 지었죠. 그렇죠. 2세트도 노데스 네.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네. 네. 전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뭐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만은 예. 끝까지 저항해봤던 APK였고요. 약간 질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머 딩거가 뭐 분전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긴 네. 했습니다만은 SKT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APK 프린스 입장에서 플랜대로 안 된 것 중 하나가 르블랑이 처음에 라인을 너무 말렸다. 네.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SKT는 뭐 전체적으로 고른 딜량을 보여줬죠. 네. 킬스코어에 나오다시피 정말 서로 간의 전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SKT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44킬. 네, 엄청난 혈전이었어요. 승리를 거둔 SKT 승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폭발적인 관심이 함께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SK텔레콤 T1의 페이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첫 리빌딩 후 첫 공식전을 치르셨습니다. 승리한 소감이 어떠세요? 네, 우선 이번 캐스파컵 저희가 꼭 우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단추를 잘 꿰맨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좀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파컵 우승이라는 포부를 인터뷰 시작부터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1, 2세트 모두 완벽한 승리였지만 페이커 선수 개인으로는 좀 힘든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초반에 1, 2세트 모두 너무나 미드 견제를 많이 당해서 스스로는 좀 전사도 좀 여러 번 하기도 했고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좀 일단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좀 유도한 것이 있어가지고 전부 좀 이득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슬 묶이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반응을 못 해가지고 죽은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난전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험이 정말 많은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난전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들이 좀 주도적으로 오더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냥 다들 자기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스스로 말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누군가 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스스로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중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개성이 강한 선수들끼리 모였다 보니까 리빌딩 후에 정말 선수들이 잘 융화가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선수들이 더 빨리 친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경기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코치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마타 선수 귀는 아직까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페이커 선수의 귀를 좀 가장 괴롭히는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가요? 우선 뭐 일단 다들 말이 많아가지고 좀 연습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뭐 좀 확실히 시끄럽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선수? 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테디 선수 뭐 그런 만큼 좀 이제 다들 좀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테디 선수와 뭐 클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커 선수와 굉장히 친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페이커 선수 본인의 생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팀원들이랑은 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뭐 특별히 두 선수와 더 친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 같이 아, 네. 두루두루 친하게 네. 지내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초반에도 캐스파컵의 목표는 우승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국내 및 해외 팬분들도 함께해 주셨거든요.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경기 지켜봐 주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SK텔레콤 T1의 페이커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와 인터뷰 수고하셨고 오늘 캐스파컵 네. 두 번째 매치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런 매치였는데요. SKT가 APK 프린스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8강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스코어는 2대0이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APK 프린스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공격적인 운영 보여주면서 팬들의 눈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장면도 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고요. SKT는 좋은 출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일 경기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한 개의 매치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바로 BBQ와 ES 샤크스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것도 좀 앞으로의 이제 여정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약간 닭과 뭔가 이 상어의 싸움. 아, 그렇죠. 그냥 닭이 아니잖아요. 그냥 닭이 아니죠. 네, 저도 그 말하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어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연 BBQ와 샤크스의 경기. 네. 오랜만에 또 BBQ의 많은 네. 궁금증을 또 자아는 그런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매치업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5시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각 담원 그리고 SKT가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근 금유주 도움 말씀의 김동준 그리고 클템 이현우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